대부분 다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TCC 스틸 기가 막히게 저번주 금요일날 올라가면서 수익 내고 나왔죠. TCC 스틸 수익 보고 나왔고 쇼박스 마찬가지로 수익 보고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또? 승일이 상한가까지 가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승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각자 정리하시든지 이제 각자 판단으로 하세요. 승일을 승일은 시원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월덱스도 목표가 달성했죠. 월덱스도 목표가 달성해줬었고 앵간한 것들은 다 수익 보고 나왔어요. 자, 전날 미증시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미증시를 보게 되면 금요일이죠. 다우가 0.43 빠졌고 나스닥 1.87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간 열리고 있는 S&P 500 선물지수 0.11 빠지고 있고 나스닥 100 선물지수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저번주 금요일날 아침 오전 방송했을 때 제가 했던 말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우와 산업, 나스닥이 어제 빠졌어야 되는데 어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날 내가 봤을 때는 10중8구 빠질 것 같다. 다우와 나스닥이 한번 조정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다우와 나스닥이 빠지면서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까지 제가 생각하는 단기 고점 구간까지 여기 있죠. 차트 보이시죠? 이 구간까지 이 라인까지 거의 다 근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밑에까지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급등은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끝났기 때문에 돈의 힘이 금융의 힘이 그만큼 받쳐주지를 절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우와 나스닥도 어느 순간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고점과 상단과 하단이 막혀있는 박스권 장세로 들어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미리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미국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좀 잘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고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하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국내 증시가 문제죠. 제가 코스닥 가지고 설명드릴 때 몇 번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800선까지 저는 단기 고점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800선 근처 780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코스닥 기준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코스닥 하나만 보라 그랬어요. 내가 코스피 종목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 780 넘어가기 시작하면 코스피 종목들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800선 근처 찍자마자부터 지금 저번주 금요일부터 음봉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800선 근처에서부터 현금화 시켜놓았으면 우리는 언제 또 잡아야 되느냐? 750 밑에 구간에서 잡아야 됩니다. 750 밑에 라인에서 잡으면 돼요. 그래서 밑에 다 잡아놓고 또 언제 팔면 되느냐? 780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팔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단기 박스권이에요. 800선부터 700선까지 이 구간입니다. 혹여 운빨이 좋아가지고 좀 더 우리나라가 뭐 시장 조치가 좀 나와서 예를 들어서 공매도 금지, 연기금 투입 이러한 시장에 정부에 무슨 대책이 나와서 거기에 힘입어서 움직인다 한다는들 얼마까지? 850까지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대부분 다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TCC 스틸 기가 막히게 저번주 금요일날 올라가면서 수익 내고 나왔죠. TCC 스틸 수익 보고 나왔고 쇼박스 마찬가지로 수익 보고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또? 승일이 상한가까지 가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승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각자 정리하시든지 이제 각자 판단으로 하세요. 승일을 승일은 시원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월덱스도 목표가 달성했죠. 월덱스도 목표가 달성해줬었고 앵간한 것들은 다 수익 보고 나왔어요. 자, 장 시작 한미글로벌 12,000원 그냥 구경만 해라 오늘 구경만 해 구경만 목표가 12,400원 목표가 12,400원 손절가 11,200원 피코그램 44,200원 피코그램 44,200원 피코그램 45,550원 손절가 42,100원 자 오늘은 두 개만 노려보는 걸로 한미글로벌과 피코그램 자 우리 VIP 회원님들 종목 하나 들어가자 VIP 회원님들 종목 하나만 들어가자 원래 안 들어가야 되지 정상인데 종목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한 번만 좀 들어가보자 근데 많이는 들어가지 마요 VIP 단타 종목 추천 종목명 땡땡땡땡땡땡땡 매수가 짧게 한번 보고 들어가자 자 오늘 한미글로벌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한미글로벌 한번 봅시다 뭐 여러 이유가 있죠 한미글로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미글로벌을 볼 때 자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종목들 특성은 똑같아요. 갭 상승과 거래량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항상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기본 베이스 옵션이에요. 이 거래량과 갭 상승이 얼마만큼 이상적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날 베팅을 하냐 마냐가 결정이 많이 되는데, 한미글로벌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 갭 상승을 띄웠죠. 오늘 시가가 11,85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가 11,850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전일 거래량이 13만 주였는데 오늘 현재 거래량이 벌써 33만 주가 지금 되어 있어요. 현재 시간 9시 33분 기준으로 장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전일 거래량의 3배를 터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지금 위로 열려있는 구간, 아래로 열려있는 구간을 봤을 때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 더 높다고 판단을 돼요. 만약에 오늘 한미글로벌이 아침에 갭 상승을 하지 않았다, 또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다면 오늘 베팅 자리 아니었겠죠. 오늘 안 들어갑니다. 근데 갭 상승과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드시 있죠.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바로 12,4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121선, 장기이동평선이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전고점 라인에서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꼬리를 만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단점으로 본다 그런다면. 그래서 오늘, 자, 이런 자리가 특성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한미글로벌이 여기에서부터 1차적인 상승이 나온 상태이고, 그죠?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나서 한번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2차 상승을 들어가는 구간인데, 다만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자, 이 자리에서 제가 100%의 확률로 이 자리에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패턴이 뭐냐면 이미 한번 1차 상승이 나와서 2차 상승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있어서 거래량이 비록 수반이 되고 갭 상승을 뛰어놨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바로 올리는 케이스들도 있는가 하면 한번더 죽였다가 가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장 중에 또는 장 마감까지 5일선을 살짝 깨는, 여기가 지금 5일선 밑에 보이시죠? 5일선 제가 두껍게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녹색 라인 보이죠? 이게 지금 녹색 라인인데 이게 5일선이에요, 5일선. 근데 이렇게 5일선하고 지금 오늘 시가하고 갭을 띄워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장이 만약에 강하게 움직여주고 패턴이 돌게 되면 여기서 바로 올리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이 갤갤거리고 보합권이고 움직이고 그렇게 됐다 그런다면 패턴 자체가 여기서 바로 올리지 않고 5일선을 한번 살짝 건드려주고 나서 올리는 케이스들이 종종 존재를 합니다. 뭐 오늘 만약에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내일이나 모레 근시일 내에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 복불복의 자리야. 솔직히 나야 가능성을 보고 나의 투자 원칙이 맞기 때문에 이 자리를 들어가는 거지만, 설령 이 자리에서 밀린다 한들 5일선을 살짝 깨는 가격이 얼마예요? 11,600원에서 500원 자리 돼. 11,500원에서 600원, 좀더 밀린다 그러면 11,400원까지. 근데 11,400원까지 살짝 빠진다 한들 크게 문제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간다 그런다면. 그래서 아직은 아래로 열려있는 구간보다 위로 열려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은 추천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매매 정리합시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세요. 이거는 제가 뭐라 따로 하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VIP 회원분들은 VIP 종목 제가 두 종목 따로 드렸습니다. 많이 사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워낙 자리가 좋아서 한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차트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들어간 거니까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이걸로 돈 벌면 그냥 용돈벌이 했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VIP 가입 문의는 위에 1833-6024로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 내일 또 만나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